자, 행렬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피자, 햄버거가 있어, 이렇게. 응? A 가게, B 가게가 있다. A 가게 피자는 2만 원이야. 햄버거는 1만 원이고, B 가게는 피자가 3만 원이고, 햄버거 2만 원이다. 왔을 때. 요거를 이제 가로를 쳐서 나타내는 것을 행렬이라고 해요, 이렇게. 그럼 이게 가격 행렬이 되는 거지. 그럼 요거는 A11, A12. 이렇게 쓰거든? 이 앞에 있는 것을 row라고 해, row. row. 그 다음에 column. row가 행이야, 행. 그러니까 1행에 1열. 그럼 얘는 1행에 2열. 오케이? 얘는 2행에 1열. 두 번째 줄에 첫 번째 칸. 오케이? 그래서 행렬이라고 그래. 행. 리얼. 그걸 영어로 매트릭스. 매트릭스. 응? 그럼 행렬을 언제 쓰느냐? 행렬을 더할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이게 예를 들어서 3월 30일 날 내가 이렇게 한 개씩 산 거야. 그다음에 3월 31일 날 피자를 또 이제 가격이 바뀔 수도 있지. 이건 이제 Q 행렬. 다음 날에 피자 가격이 바뀌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제 사고 오늘 사면 어떻게 돼? 총산 가격은 끼리끼리 더하면 되겠지. 5만 원어치 사고 3만 원, 7만 원, 5만 원, 이렇게 행렬끼리 더할 수 있는 거야. 원서끼리만, 알겠나? 곱셈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그렇지. 곱하기가 있어. 어떻게 하면? 여기다가, 그러니까 가로가 뭐였어? 가게였지. 곱하기 물건이었지. 근데 예를 들어서 피자를 A 가게에서 두개 사고 햄버거를 네개 샀어. 그럼 어떻게 곱해야 되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피자가 두개 샀으니까 2 곱하기 2지. 다음에 햄버거를 만 원짜리 네개 샀지. 이거는 뭐냐면 여기서 또 이렇게 곱하니까 B 가게에서 피자 두개 사고 햄버거 네개산 거야, 또. 그럼 3만 원짜리 세개 샀지. 아, 두개 샀지. 2만 원짜리 네개 사, 안 사? 4 더하기 4는 8만 원어치 썼고, 6 더하기 8이니까 14만 원어치 쓴 거지. 그래서 행렬의 곱셈이 정의 되는 거야. 그럼 P가 되고 예를 들어서 R이라고 한다. 응? 그럼 P 곱하기 R 행렬이 정의되기 위해서는 이게 2 by 2 행렬이지. 2행 2열. 이거는 2 by 1이지. 그럼 요 2가 똑같아야 되는 거야. 그 개수가 똑같아야 돼. 뒤쪽 이가요? 응. 여기에 열과 여기에 행이 똑같아야지 곱셈이 정의되는 거야. 2, 4, 3 이렇게 해버리면 말이 안 되는 거야. 얘랑 두개 사고 얘는 네개 사는데 3 갑자기 왜 나와? 그럼 안 된단 말이야. 이것도 한 개만 있어도 안 된다는 거지. 얘랑 얘랑 곱하고 얘는 없잖아, 곱할게. 행렬의 곱셈이 정의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앞에 있는 행의 열과 뒤에 있는 행이 같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P가 M 플러스 N 행렬이고 R이 N 플러스 L 행렬일 때두개 곱하면 PR 행렬은 M by L 행렬이 나오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3, 1, 3, 2, 1, 4. 2 by 3이지. 3, 2, 4 이렇게 곱할 수 있어, 없어? 있다는 거지. 모양이 달라도 이거 개수가 같으니까 이거 곱한 행렬이 가능해. 2 by 1이 나온다고 말이야. 칙칙 이렇게 되면 행, 열이 이렇게 곱하는 거야. 9 플러스 2 플러스 10이지. 곱해. 6 플러스 칙칙 2 칙칙 14, 6.
11 더하기 1이니까 20? 3. 8 더하기 16이니까? 24. 뭐 이런 식으로. 이게 행렬의 곱셈이 되는 거야. 교육과정은 행렬의 곱셈까지만 나올걸? 더 있어요. 또 있어. 나눗셈 없고, 행렬은 나눗셈 없고, 실수변은 있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을 때 곱하기 10을 할 수도 있지. 그럼 여기 10, 20, 30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건 되게 간단하니까. 그냥. 분명 없지. 행렬로 연립방정식도 풀 수 있어. 근데 그거나 시험에 안 나올 거. 연립방정식 이런 거 있잖아. 자, 이런 걸 풀고 싶다. 1콤마. 응? 1콤마. 2, 3, 1, 마이너스 5로 놓고 XY 곱한 거는 5의 마이너스 4로 놓은 다음에 이거의 역행렬을 곱하면 역함수 곱하는 거야, 역행렬을. 응? 이쪽에다가. 그러면 x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ax equal bg. 그럼 a의 역행렬이라는 게 있거든? 역행렬을 곱하면 1, 0, 0, 1이 항상 돼. 이게 단위 행렬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면은 a inverse b가 나와서 답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역행렬을 공식도 만들 수가 있어요. A, B, C, D의 역행렬, 역함수처럼 역행렬을 구하는 방법. 응? AD-B, C분의 1에 1랑 1랑 바꿔. DA에 마비 마스가 된 거야, 이게. 역행렬 공식이야. 근데 역행렬이라는 것은 뭐냐면, A랑 어떤 수랑 곱했지. 근데 그게 교환법칙을 만족시키면서 단위행렬 1, 0, 0, 1이 될 때 우리 X를 A의 역행렬이라고 한다. 그래서 역행렬을 구하는 방법은 ABCD 역행렬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XY UV를 놓고 이게 1, 0, 0이 되는 XY를 놓아다 구해야 되는 거야. AX 플러스 BV는 1이지. AY 플러스 BV는 0이 되겠지. CX 플러스 DU는 0이 되겠지. CY 플러스 DV는 1이 되겠지. 이걸 연립방정식 풀면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나와요.